오늘 물건지를 위성 지도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남동쪽으로 보시면 서진주 IC가 있습니다. 자, 대전이라든지 거제도 통영을 가시려면 서울 쪽으로 가시려면 서진주 IC에서 고속도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4분 정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보시면 병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병거초등학교까지는 차량으로 7분 정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 경해여자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경해여자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차량으로 8분 정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쪽으로 보시면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병원 경상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쪽으로 보시면 진주시청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 보시려면 진주시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18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으로 보시면 진주의 유일한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습니다. 쇼핑하실라 하면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1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물건지를 항공사진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갈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토지의 모양입니다. 자, 정사각형 비슷하게 돼 가지고 토지 모양은 반듯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지는 330제곱미터, 평수로 치면은 99.82평, 약 10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목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토지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 진주시 조례로 보시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까지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좌측으로 보시면 2차선 도로를 접해가 있어 가지고 이 도로는 평거동 쪽으로 가거나 맹석 쪽으로 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를 통해 가지고 진주시 서진주 IC까지도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남쪽, 밑쪽으로 보시면 북쪽권을 해 가지고 남쪽으로 앉히면은 일조권은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일조권은 하루종일 햇빛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지는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하지만은 좋은 매수인이 나타나면 매도인과 잘 얘기해 가지고 1억 9천만 원에서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물건지는 주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무실, 아무거나 창고 등을 추천을 드리며 진주시 인근 진주시에 가까운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 주위에 보시면은 창고라든지 사무실이 많습니다. 진입로가 서진주 아이스가 있어가지고 진입로가 좋기 때문에 아주 많기 때문에 보시고 좋은 사용이 가능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오늘 물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 진주시 판문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매물 번호는 92번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은 330제곱미터, 99.82평, 약 10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이곳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 지역은 진주시 조례로 보시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까지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여기 2차선 도로를 접해가 있기 때문에 대형차라든지 큰 차들이 뭐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오늘의 물건지는 주택이라든지 사무실, 창고 그런 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매매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억 9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좋은 매수인이 나타나면 좋은 매도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